야곱과 그의 가족은 먹을 음식이 떨어졌어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은 모두 비슷했죠.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아들 10명을 이집트로 보내 곡식을 사오게 했어요. 막내 아들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았죠. 이집트의 총리 요셉은 누구에게 곡식을 팔 것인지 결정할 수 있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찾아가 공손하게 절했어요. 요셉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떠올렸어요. 꿈에서 보았던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말했어요. 내 생각에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우리 땅을 엿보려고 왔구나. 요셉은 형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가 말했어요.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면 집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단 너희 중 한 명은 여기 남아야 한다.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중 한 명만 이집트에 남았죠. 돌아온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슬퍼하며 고민에 빠졌어요. 막내를 데려가지 말아라. 요셉도 죽었는데 아들을 더 잃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이집트에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요셉은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요셉은 하인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말했어요.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내가 형들의 동생이에요. 형들은 나를 이집트에 팔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흉년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집으로 가서 모든 가족과 재산을 챙겨 이집트로 오라고 했어요. 이집트에는 양식이 풍족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잘 지냈어요. 그러다 야곱이 나이 들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벌을 내릴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요셉이 고난을 겪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고난을 겪도록 계획하셨어요.